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보안 이슈, 뉴스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그 이슈를 좀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보안 뉴스에서 나왔던 사고인데요. 이제 몽고DB를 통해 가지고 멕시코 환자 200만 명 정보들이 노출이 됐다. 이런 사고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모바일이나 아니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NoSQL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기본 설정들, 아니면 이제 기본 계정들, 포함되어 있는 계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죠. 이거를 한 번이나 설치했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포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27,017 포트가 거의 기본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방화벽 쪽에서도 이제 등록을 확실하게 해주고 해야 하는데, 외부에 이렇게 보안 쪽으로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위협성, 보안 위협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범죄자들이 접근을 해서 환자 정보들을 노출을 그 정보로 가져간 사례인 거죠. 근데 여기 이 기사에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쇼단이라는 겁니다. 쇼단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쇼단으로 검색해가지고 발견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쇼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많은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체 특히 요즘은 이제 범죄자들이 제일 먼저 검색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쇼단인 것이고요. 앞으로 보안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도 쇼단 쪽에서 자사의 서비스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쇼단이 첫 번째 이제 저희들이 해킹의 첫 번째 타겟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킹을 하기 전에 검색하는 OSINT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몽고DB에 대한 위험성들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블로그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바로 몽고DB에 우리가 랜섬의 형태로 락킹을 하는 형태의 스크립트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하루에 약한 2만 대 정도의 이상, 2만 7천 대 정도라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하루에 2만 7천 대 정도의 몽고DB를 이제 랜섬의 형태로 락킹을 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락을 건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락킹을 풀려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줘라. 이러한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쇼단, 이것도 이제 쇼단 쪽에서 발견된 그런 몽고DB를 가지고 대상을 선택을 한 겁니다. 범죄자들이요. 그래서 쇼단이라는 곳에서 몽고DB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픈되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IP 번호를 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랜섬웨어를 주라는 것들을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현재도 이런 스크립트들이 돌고 있으면서 범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냥 연구용으로 이렇게 교육용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 스크립트를 돌리면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구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게 제가 이 작년에 검색을 했을 때는 한국에서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했었어요. 생각보다요. 이두 번째로가 제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몽고DB 같은 거를 27,017 포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방화벽 쪽이나 어떤 접근이 27,017 쪽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 보이면은 요 스크립트 형태들을 공격을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몽고DB뿐만 아니고 쇼단 쪽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노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MySQL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노출이 되어 있어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306 포트이죠. 이런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스럽죠, 우선은요. 이게 계정 정보가 있던 없던. 근데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루트 계정들이 외부에서도 접근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분명히 포트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잠재적인 위협성이 있다는 거죠. MongoDB 같은 경우에는 정보들이 아까 잠깐 봤듯이 더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얼마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크기까지 여기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위험성이 있는가, 좀 줄일 그 정보를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몽고딩 한 것이고요. 공격자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 API를 이용해서 이 목록들을 한 번에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한 번에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속적인 어떤 자동화적인 공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번호로, 예, 우리 그 블로그 쪽에다가 이전에 한번 작성을 했던 몽고디비에 대한 위험성들을 한번 이렇게 링크를 한번 쭉 걸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몽고디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